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장 열심히, 가장 똑똑하게 일한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많이 존경한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중국 업체가 테슬라에 이어 2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이며 상하이에 제조 공장까지 운영 중이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중국 업체와 근로자들을 칭찬한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도 중국 띄우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입방정이 문제라는 소리를 듣는 머스크인데다가 머스크가 칭찬하자마자 귀신같이 망해버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걱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테슬라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해 4일 만에 재산이 28조 원이나 줄어들었으며 2022년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은 뉴욕 연방 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 X를 상대로 333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키스 존슨은 머스크를 비롯해서 피고들은 도지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코인을 홍보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스 존슨은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 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2021년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이 코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N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조로 말했고 그의 농담은 곧 도지코인의 가격 폭락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지코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가벼운 말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영문도 모르고 가격이 폭락해 피해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스페이스 X 직원들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논란, 성추행 의혹, 정치적 발언 등과 관련해 머스크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비판 서한을 경영진에게 전달했고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테슬라의 주가 폭락이 이어지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머스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이름을 올리며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의 입 때문에 작년 말 최고치에서 약 61%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관심이 얼마 전 인수한 트위터에 가 있다며 테슬라에 집중할 CEO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머스크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뛰어나다고 칭찬하지만 뒤로는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내려서 전기차 업체에 치킨 게임을 몰고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할인 정책이 중국 업체들과 전기차 치킨 게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 비아디도 울며 겨자 먹기로 테슬라와 비슷한 저가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테슬라와의 치킨 게임을 시작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물체는 중국의 플라잉카 전문 업체 샤오펑이 내놓은 수직 이착륙 플라잉카 X3입니다. 이 업체는 당장 내년인 2024년에 정식으로 플라잉카를 출시하겠다며 야심차게 새로운 모델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플라잉카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디자인이 참담하다. 타이어는 오래 갈 것 같다. 기존 자동차에 로터만 붙인 것이다. 한마디로 허접한 디자인과 조악한 완성도에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샤오펑이 내놓은 플라잉카는 일반 자동차 위에 4개의 로터를 장착한 형상으로 별도의 활주 공간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의 비행 가능 시간은 35분인데 4개의 로터는 접이식으로 구성되어 착륙 후 다른 자동차처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샤오펑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냥 드론에 차를 매달은 것 같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100%일 것 같다라며 안전을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중국 제품이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은 앞다투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래도 앞서 소개한 디자인보다는 좀 나은데 자가용 드론이라며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차라도 목숨을 걸고 중국산 자동차를 탈 사람이 있겠냐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치에 탑승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1월 말이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의 한 놀이공원에서 관람객 20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저렇게 멈춰섰습니다.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0분 동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이 놀이기구는 공중에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360도로 뒤집히는데 하필 저 각도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당시 관람객들은 10분 동안 놀이기구 안전바에 의지한 채 고공에서 거꾸로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건 이후 SNS에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해당 놀이공원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쏟아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내놓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직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최근 주목하는 곳은 한국이 내놓은 신형 자동차입니다. 최근 루크 돈커볼케 현대차 그룹 최고 창의 책임자는 미국의 제네시스 딜러들과 함께 가진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컨셉트카로 공개한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을 양산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돈커볼케 최고 책임자는 제네시스 딜러 수백 명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은 곧바로 영향력 있는 자동차 매거진을 통해 보도됐고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현대차는 X 컨셉트 시리즈 세 번째 모델이자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컨셉트인 X 컨버터블을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디자인은 자연환경과 교감하는 운전 경험이라는 제네시스의 전기차 디자인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중국의 자동차 플라잉카들과는 디자인의 차원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차가 제네시스가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하늘을 나는 차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세계 4대 도심 모빌리티 UAM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국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법인을 설립해 UAM 항공기 개발 등의 전반을 진행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UAM 항공기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현대자동차는 UAM 법인 슈퍼너를 통해 전 세계 항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 2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UAM 인테리어 컨셉트를 공개했는데요. 현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EVTOL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자동차 실내를 연상케 하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경량화 측면에서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가 출시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중국산 플라잉카를 과연 목숨 걸고 탈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는 결국 한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출시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